2020년 2월 13일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킹크랩이 대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값이 크게 떨어진 킹크랩이 대형마트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팩트체크를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이마트에서 킹크랩이 그램당 4,980원이라서 들러봤는데요. 대형마트는 좀 싱싱하지 않을 것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싱싱하기도 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먹기 힘들 듯 해서 구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 음식점에서 킹크랩 가격 시세가 아무리 싸더라도 킬로그램당 5만원대가 넘어가는데 저는 오늘 1.85kg을 9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오늘 시판이 시작이 되자마자 많은 고객분들이 줄을 서셔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격이 폭락한 건 중국에 들어갈 킹크랩의 물량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집에 찜통기가 없다면 이마트에서 쪄달라고 하면 이렇게 쪄주십니다. 그런데 찜통기가 딱 두 개밖에 없어서 전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가격표 보이시죠? 92,130원. 이런 가격은 6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신 직원분들도 처음이라 하시더군요. 이번 기회에 먼 수산시장보다는 이마트에서 한번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성인 기준 1kg씩 드시면 양이 적당할 듯 해요. 저희는 둘이 먹는 양의 1.85kg은 딱 적당했습니다. 런. 보면은 2.5kg가 가장 큰 사이즈였어요. 지금 제가 데려온 거는 1.8kg. 네, 키로당 8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 반값인 4,980원. 그램당 4,980원이니까 키로로 하면은 49,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산시장보다는 한 200원 정도가 더 싼 거예요. 네, 수산시장에서 5만원 이상 주고서 사신 분들은 바가지 당하신 거예요. 자, 수율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오. 자, 다리를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에서 뭐니? 살이 거의 꽉 차 있어요. 지금 꽉 차 있어 가지고 이거는 뭐 지금 뭐 수산시장에서 뭐 살 안 들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싱싱해서 제가 안 살라고 그랬는데 진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미쳤다. 와, 이건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와, 너무 맛있는데? 어때요? 와, 이거 살이 다 차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이제 지금 먹어야지 이제 안 먹으면은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네, 후회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대게 먹는 방법이라든지 킹크랩 먹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살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가운데 잘라가지고, 자, 보시면은 수율이 꽉 차 있는 거 보이시죠? 거의 한 70-80%입니다. 자, 황장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황장 미쳤습니다. 숟가락으로 먹어요. 와, 이거 미쳤, 막 찍어서 먹어야 되겠네. 환장 보이시나요? 환장하네 진짜. 와, 녹진한 내장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오, 그래 한번 먹어봐봐. 와, 사길 잘했어. 이 정도는 투자해줘야 돼. 이거는 이렇게 투자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살을 여기다가 풀어가지고
밥을 볶아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좀 이따가.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킹크랩 언제 먹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먹겠죠. 아이, 뜯을 줄 몰라가지고 이미. 아이고, 이렇게. 차려. 꼭 한번 이렇게 드세요. 저희는 이제 볶음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살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빠밤 빰빰.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보통 가게에서 20만원은 좋게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마트에서 직접 구입한 킹크랩을 리뷰해봤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